실시간 증시 수다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 시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증시 수다는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부장님은 요즘 어떤 업종 좀 보고 계신가요? 시장이 쉽지 않은데 부장님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이 수급이 좀 좋지가 않죠. 금일 같은 경우 뭐 일부 뭐 매수세가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폭은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고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또 조정 나올 가능성도 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좀 플랫폼 기업들 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상장을 한 기업들도 있고 플랫폼 기업 중에 금융 관련된 이 업종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의 뭐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성공적인 상장을 했죠. 뭐 최근에야 뭐 카카오 금융 당국에 대한 카카오와 네이버 뭐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조정을 많이 받았어도 카카오뱅크가 은행주들 모두 다 합쳐도 1등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뱅크 성공적인 뭐 그런 상장을 했는데요. 이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금융앱에 진출한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고객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는데요. 이 플랫폼들을 사용하면 대표적으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토스 같은 경우는 이 토스 앱, 이 금융 앱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 미래에셋과의 뭐 같은 제휴를 통한 이런 진출들이 있었는데 네이버도 기존 사용자들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늘어난 고객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할 단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시작은 벤처기업으로 시작을 했겠지만 벤처기업에서 점점 자라면서 고객들이 늘어났고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 늘어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할 단계에 이 도달을 했는데요. 이 그렇기 때문에 금융업 진출은 뭐 계속적으로 좀 이익을 창출하기에 뭐 가장 확실한 이 뭐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금융업 진출은 이익을 창출해야 할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가 첫 번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급 결제 그리고 송금 비즈니스와 이 고객이 뭐 거의 이 겹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업에 전체적으로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기 때문에 고객도 겹치고 자신감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금융업으로 진출해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뭐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 골목 상권 침해 논란에서 상당히 이 금융당국에서 그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제재를 많이 받았었는데 금융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골목상권 논란에서는 좀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업에 진출한 이 회사들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4대 은행들 보면은 골목상권은 아니죠. 당연히 뭐 대기업에 가깝고 뭐 정부에서 상당히 이 많은 입김이 작용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에 가깝기 때문에 이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부분들은 골목상권 논란에서는 상당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금융업에 진출한다라는 세 번째 이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카카오뱅크와 같은 이 언택트 금융회사들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시가총액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뭐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 기업들은 이 금융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성공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청사진들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업 같은 경우는 또 보신다라면은 이 기존 금융 기업들과 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환경에서 같은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최근에 금융 당국의 그런 스탠스입니다. 같은 규제, 같은 환경 하에서 기존 금융사들과 마찬가지로 인가를 획득하라는 뭐 이런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제동이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본다라면은 플랫폼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은 필연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랫폼 기업들은 실물 산업에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익 대상 산업 중에서 고객이 가장 겹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생긴 부분이 금융업이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업 진출은 뭐 거의 필연적이다. 그리고 이 기존에 있는 플랫폼 사업과의 연관되는 시너지도 뭐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뭐 카카오뱅크와 토스가 MAU 기준으로 1위와 2위인데 카카오뱅크와 토스의 기존 사업에 대한 덩치도 뭐 중장기적으로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외에 나머지 플랫폼 사업자들도 금융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주가적인 부분들을 좀 본다라면은 이제는 사실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서 이 인가를 획득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해결책이 나온다라면은 다시 한번 주가는 레벨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들의 앞으로의 추이나 투자 방향 잘 짚어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